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치의 1막이 이제 끝나고 2막이 오른다. 그게 정확히 9월 19일에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힙니다. 그러면 이른바 이준석이 윤핵관이라고 지목했던 권성동 장제원이 일단 무대에서 없어집니다. 무대에서 없어지고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새로운 원내대표 누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과 이제 용산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윤석열의 제2막 정치가 시작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1막, 2막 어떤 점이 가장 그좀 본질적인 변화가 될지 한번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얼마나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느냐 그걸로 보면 될것 같아요. 이제 무슨 소리냐면은 작년 4월이죠. 그 검찰총장 그만둔 게. 3월 4일입니다. 예, 3월 4일. 그러니까 어떻게 1년여 만에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지 몰랐는데 어쨌든 그 검찰총장 그만두고 3월 9일 대통령에 당선되고 5월 10일 취임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최근까지도 사실상 그윤 대통령이 정치는 당에 맡긴 부분이 그렇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평생 검사만 했기 때문에 정치를 잘 모르고 또 정치인도 잘 모르고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그 정부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지만 정치는 당에 맡긴 측면이 강했는데 어느 순간 느낀 거예요. 그래서는 안 안 되겠구나. 되겠구나. 그게 처음 나타나기 이제 시작한 게 대통령실의 개편이거든요. 그렇죠. 우선 대통령실부터 확실하게 장악하고 그 믿을 만한 사람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정치를 이끌어가야 되겠다. 이제 그 작업이 어느 정도 지금도 앞으로도 진행되고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어느 정도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서관 행정관이 50명이나 바뀌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 이제 수석들도 조금 앞으로도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당이에요. 당이 또 어쨌든 그 행인지 불행인지 당도 굉장히 변화에 지금 그 소용돌이에 쌓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당에서 단순히 이제 당대표를 누굴 세우고 원내대표를 누굴 세우고 하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 조금 더 본질적으로 가면은 당 시스템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1945년 해방 이후에 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그때 자유당 뭐 한민당 그다음에 민주당 55년 뭐 공화당 61년 이렇게 쭉 만들어서 이어왔는데 다시는 이제 일본 정당 시스템을 굉장히 베껴온 것도 많고 그런 것도 또뭐 있죠. 유럽이나 이제 그 저기 저 미국의 정당 시스템을 무비판적으로 확립한 것도 많은데 지금 과연 우리 정당 시스템이라는 게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까지 아마 저는 윤 대통령이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계속 요 정당에서 그 성장한 게 아니라 밖에서 공무원으로서 정치를 볼때 이건희 대통령 이건희 저 회장 그 얘기대로 기업은 이류, 정부는 삼류, 정치는 사류. 뭐가 도대체 그렇죠. 정치를 사류로 만들었을까? 이렇게 하면 눈에 보이는 점들이 착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왕에 당이 혼란스럽고 새로운 지도체제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단순히 뭐 대표에 누구, 원내대표에 누구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한번 변화하면 어떨까?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동안에는 당무에 관여 안 하겠다는 게 입장이었지만 정부 여당으로서의 일원으로서의 특히 지도자로서의 책임 그리고 그 대통령은 그 제일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개혁해야 된다는 하나의 또 그렇죠. 소명 내지는 그것도 의무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에 이제 입각해가지고 당과 조금 더 긴밀하게 그 소통하면서 당을 조금 더 선진적인 방향, 국민과 좀더 소통하는 방향, 그리고 정치인들끼리 내부 이해관계에 때문에 휘둘리지 않는 정치 이런 거를 생각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치 1막, 1막이 끝나고 2막이 오르는데, 이 단순히 등장인물만 바뀌는 인물교체 차원이 아니고, 물론 인물교체가 되죠. 권성동 장제원이 무대에서 내려오고, 정진석 플러스 새로운 원내대표가 무대의 주인공으로 올라가는 이런 것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권장 두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위임해갖고 그 사람들이 대리인 정치 비슷하게 했다면 이제 윤 대통령의 뜻이 또 용산의 의중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약간의 뭐 친정체제, 요렇게 될 수도 있다. 근데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제 인물교체를 넘어서 좀 시스템, 새로운 시스템 전환까지도 포함시키는 게
윤석열 정치의 제2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 이 위원님의 이제 하나의 제언이고, 또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 방송 보시면 굉장히 깊이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고민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당권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과 그 이른바 이준석이 윤핵관이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의 이 싸움이 왜 시작됐는가? 당권 때문에 시작됐다 이거예요. 당권. 그럼 당권이 뭐길래? 도대체 당권이라는 게 당 대표가 뭐길래 그렇게 허구헌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국민들 다 그냥 이게 찌푸리고 있는데 그거 다 알잖아요 본인들도. 그런데 왜 그런가? 이게 당권이 바로 공천 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진짜 4년에 한 번씩이요. 저도 2008년에는 공천을 받아봤고 2012년은 공천에서 잘려봤어요. 근데 받을 때도 우여곡절 끝에 받았고요. 그 잘릴 때도 참 진짜 그러니까 4년마다 한 번씩이요. 여의도 옆에 그 10%, 그 아주 그냥 도륙을 하잖아요. 공천 학살 뭐 하면서 그냥 그 그냥 시뻘건 물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과거 무협지에서 하나 나오는 이런 식의 전근대적인 공천. 밀실 공천 또 누구 줄을 쓰느냐 이거에 의해서 이게 되다 보니까 불필요한 권력 투쟁 국민을 위한 생산적인 그 정책 경쟁이 아니라 아 요번에 누구 줄 서갖고 내가 뺐지 공천권 따내고 뺐지 다느냐 이런 그 후진적인 정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20세기 그러니까 삼김 시대까지는 그 정치가 통했다고 봐요. 네. 그때는 이제 총재가 사람도 다 데려오고 그때까지는 정치자금도 총재가 다 마련해서 나눠주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그 정치 엘리트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들이 그나마 있었어요. 산업화하고 네. 민주화인데 21세기 넘어오면서 그 이제 이 나라의 엘리트가 더 이상 그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네. 진짜 엘리트들은 기업에도 있고 뭐 물론 정부에도 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각계 여러 가지 뭐 예술 분야에도 있고 다양한 분야 엘리트들이 있는데 어? 20세기에 했던 정치를 21세기에 하려고 그러는데 그나마 정치인들은 삼김 시대부보다도 훨씬 못한 측면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원튼 원하지 않든 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네. 시스템이에요. 그거를 막고 지금 대표 시스템으로 위에서 아래로 가는 시스템을 계속하니까 그게 충돌이 돼서 계속 정치가 어려운 건데 대표의 역할이라는 게 뭐예요? 물론 뭐 우리가 현재 당 대표를 굉장히 뭐 예우해줘서 여야 대표가 의전 선위도 뭐 국가 의전 순위도 한 네. 7, 8위, 8, 9위 되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대표의 실질적인 권한은 공천이고 네. 그 나머지 정치 있잖아요.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은 기자들 다 모이면은 이제 대표가 최고위원들이랑 회의합니다. 거기서 한마디 합니다. 그럼 최고위원들도 한마디 합니다. 그럼 또 상대 당도 해요. 네. 거기서 아무 생산성 없는 정쟁만 유발하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없어지면 또 우리 정치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오히려 더 정치가 발전을 해요. 그래서 네. 선진 정치를 보면은 대개는 그 국회를 중심으로 그렇죠. 정치는 국회에서의 활동을 얘기하는 그럼요. 거지 당의 활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 어느 나라도 당이 이렇게 그 정치를 주도하는 당 자체가 당을 위해서 네. 그거는 민생과는 아무래도 거리가 있지. 국회 자체가 민생이거든요. 그래서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당 시스템 이런 걸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제기를 했죠. 그런데 최근에 그 서강대 이현우 교수인가요? 아, 문화일보에 좋은 글을 네, 한번 썼더라고요. 그때 그 원내정당으로 하는 그 시스템을 한번 고려해보면 어떠냐, 이제 이런 제안을 했고, 그런 제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네, 저도 고개를 공부합니다. 네, 네. 끄덕이는 측면이 있어서, 기왕에 그 여당에서, 현재 국민의힘에서 어떤 정치, 정당에 대한 그 개혁이, 작업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한번 그 논의할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 네, 이게 의회주의. 의회주의라는 게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면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풀어가라는데, 우리는 지금 국회가요, 이 당이 있고, 중앙당이 있고, 거기에 대리인으로서 그냥 나가갖고 국회에서 싸우다 보니까, 진정한 의미의 의회주의가 구현이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윤석열 정치 2막에서는, 이 국민들 눈을 찌푸리게 만드는, 아, 이 꼴불견인 정치를 좀 어떻게 개혁하는, 그런 시스템 개혁,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한국 그 정치가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그 엘빈 토플러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그 미래학자로서 굉장히 그 해안이 있던 분 아닙니까? 이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가장 그 변화의 속도를 직업군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있었어요. 네네. 가장 빨리 변화하고 가장 그 속도감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 1등 직업군이 기업인, 꼴등이 정치인, 꼴등이. 이 구시대 구태, 그리고 기득권을 꽉 붙잡고 있고, 그러니까 정치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 선도를 해야 되잖아요. 제일 앞장서서. 정치인들이 다 리더 아닙니까? 그럼 국가 리더면은 제일 앞장서서, 프론트에서 갖고 선도를 해야 되는데, 제일 뒷구석에 앉아갖고, 제일 그, 변화에 그, 저, 뭐 하고 있다, 저항하고 있다, 이런 거죠. 지금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그, 보면은, 아, 이제 정치, 어쨌든 그, 미국이 그, 세계를 주도하고, 이제 유럽이 그, 세계를 주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일본 정도 이렇게 되는데, 한번 그, 이렇게 보면은, 제가 예전에 그 민자당이라고 그 저기 여기 정당 출입할 때 네. 출입하고 나서 이제 일본에 가서 그 자민당 네, 그 자민당 뭐 자민 그 일본의 현대사는 그야말로 뭐 자민당의 지배원 역할 네. 갔는데 거기도 제가 느낌에 민자당보다는 조금 한국의 민자당보다 오히려 조금 그 규모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해서 한국의 정당들이 당세가 큰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나중에 특파원이 돼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공화당하고 이제 민주당 이제 양당 그렇지 네. 아닙니까? 이런 나라들은 이제 정당을 어떻게 운영하나 해서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네. 거기 이제 이름이 그 공화당 전국위원회 그다음에 민주당 전국위원회 그렇죠 전국위원회 네. 그런데 딱 갔는데 제가 잘못 찾아온 줄 알았어요. 왜요? 민주당 전국위원회 워싱턴에 있긴 있죠. 네, 근데 있어요. 무슨 2층 집이에요, 그냥. 워터게이트 사건이 닉슨이 뭐 해갖고 민주당 전국위원회 가갖고 도청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네. 거기는 선거 사무실이고, 네, 선거 사무실. 전국위원회 그 당사는 네. 당사라기도 하기에는 그냥 2층 집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놀랐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러니까 중앙당이라는 네. 거는 그냥 그, 저기, 전국에 연락망? 연락망을 그렇죠, 관리하는 정도의 맞아요. 수준이고, 네. 실제로 안에서 정치는 대통령과 그 하원의장, 상원의장, 네. 그다음에 당하원의 여야 원내총무 네. 여기가 당 지도부가 되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공화당 전국위원회도 갔는데 거기는 뭐 건물은 그거보다는 커요 한 5층짜리 건물인데 한 2개층 정도 그 쓰더라고요 그래서 공화당에 대한 대체로 이제 어떤 그 뭐 역사가 있고 간단하게 있고 나머지는 그야말로 사무처 의원들 몇 명해서 전국에 연락하고 그런 상징적인 자리지 당 자체가 당을 위한 그 정치를 하는 공간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중앙당 체제는 너무 소모적이고 네. 너무 정쟁 유발적이기 때문에 네. 기왕에 이번에 이제 그 어떤 식으로든 지금 뭐 비대위 체제가 정리가 되고 전당대회로 가게 되면은 당장에 그렇게 가긴 어려워도 네. 한번 그 점차적으로 그 원내 정당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그럼요. 국민의힘이 아마 그 한번 노력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뭐 말로는 이제 진보 정당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좀 더 보수적일 가능성이 네. 있어요. 거기는 이제 계속 그 저기 해온 그 그러니까 당료들의 그 세력도 강하고 그렇죠. 또 지금 뭐 다선 의원들도 훨씬 이쪽보다 많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에서는 당을 변화하는 데서는 또 보수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전부터 저는 이제 오래된 생각인데, 이런 생각한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공천권을요, 이거를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된다. 우리 헌법 1조 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 권력도 정확하게 하면 대통령의 권한이죠. 국민이, 국민 주권은 아니니까, 국민만이 그 권력, 주권, 그 국민이 위임한 권한입니다. 대통령 그 권한도.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뭐 마찬가지고요. 예, 국민을 대신해서 이렇게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 행동하는 건데 그 대표자가 되는 과정에서 제일 핵심적인 그 공천권이 특정 개인에게 있고 특정 개인과 그 자기의 인간관계에서의 호불호 자기에게 제대로 아부했는지 충성했는지 뭐 좀 갖다 바쳤는지 이런 거 갖고 판단하는 이건 완전히 저 봉건 왕조 시대에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밑으로부터 국민 공천제로 좀 가야 된다. 그게 헌법 정신에도 부합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원내 정당화 되는 것과 이 국민 공천제로 가는 게 저는 세트, 패키지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되고 그 대신 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요, 영남 있잖아요.
그 그냥 막대기 공천해도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서울 강남 마찬가지 이런 그 절대 우세 지역은요 딱 두 번까지만 하고 세 번 이상은 못하게끔 아예 딱 막아버려야 됩니다. 예, 그 국회의원 있잖아요. 진짜 제대로 하려면요 4년 동안 그 막 하다 보면 진짜 진이 빠집니다. 번아웃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아니 막대기만 꼽아 넣어도 되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국민의힘에서요 서울 강남은요 두 번까지만 공천해 줘요. 세 번 안 줍니다. 세 번 안 줘요. 그런데 영남에서는 뭐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막 나와요. 그럼 이게 제대로 일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영남에 지금 다섯 의원 중에 이 이름 석자 되면 모르는 사람들은 두드러 뻑적해요. 그 사람들은 맨날 뭐 그냥 그 지역에 골목대장이나 하고 그 국민의 대표로서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밑으로부터의 그 하향식 국민 공천을 하고 그 대신 절대 우세 지역은 딱 두 번만 하게끔. 그다음부터는 딴 데가 안 하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 얘기 한 번만 더 하면은 그 중앙당이 그렇게 뭐 힘이 없으니까 그 공천, 경선 이런 거 다 지역에서 그 알아서 합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그 공천 갖고 무슨 뭐 돈이 왔다 갔다 하니 누구랑 가깝느니 그런 얘기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그 저기 공천을 받아야 되는 분들도 무슨 당 대표나 유력한 정치인에게 이렇게 뭐 아부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예. 지역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 레코드를 갖고 그 지역에서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미국에도 이런 건 있어요. 제가 마침 특파원 할 때 예. 그 일리노이주의 상원의원 자리가 비었는데 현지에서도 오바마 지금 그 저기 당시에는 이제 지역 그 저 주 상원 의원이었는데 예, 예. 예. 오바마 저 그 변호사가 상당히 똑똑하고 하니까 한번 우리가 점점만 올려보자 하고 중앙당 차원에서도 그 지역에 그 오바마 괜찮지 않느냐 왜냐면 이제 존 케리 그 저 상원 의원이 그 대통령 후보 경선에 와서 이제 조지 부시 2기 될 때 붙었는데 그때 전당대회에 그 오바마 당시 그 주 상원 의원이 나와가지고 연설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에는 그 레드 스테이트도 없고 블루 스테이트도 없고 오직 하나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밖에 없다 아. 이렇게 해서 그 연설로 굉장한 박수를 받고 아. 질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저 지역하고 중앙이 일체가 한 거가 된 거죠. 참고로 레드 스테이트는 공화당 우세한 주고 네. 블루 스테이트는 이제 민주당이 우세한 네. 주고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스타도 나오고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지역에서 네. 알아서 뽑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까 신 의원님이 그 저 걱정하시던 이름도 모르고 일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그런 문제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네. 해소될 수 있고 선수 규정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정치라는 게 참 하루아침에 바뀌기 어려운 것 같지만 또 하루아침에 바뀌기도 그럼요. 합니다. 네. 1년 전에 네. 윤석열이 대통령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대통령이 네. 이런데 그 국회의원 한번 멋있게 뽑는 거 그거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뭘 얻을 수 있어요? 네.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그거 새로운 그 새 원내대표 후보군들 좀 누가 그 거론되는지 어떤 사람이 좀 됐으면 좋을지 요거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의원님 보실 때는 좀 지금 뭐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뭐 5선부터 3선까지 있어요. 5선에서는 이제 주호영 그 의원, 정우택 의원, 또 4선에서는 뭐 윤상현 의원, 뭐 그다음 3선에서는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데 일단 특정 인물 전에 어떤 그 스펙, 뭐 어떤 역량, 뭐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좀 필요할지 이게 집권 1년차 정권 교체되고 집권 1년차 지금 정기국회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 달 2일부터는 국정감사가 또 열리고요. 예. 우선은 그 당을 잘 어쨌든 이제 전당대회까지는 사실상 대표는 없는 채 물론 이제 비대위원장이 대표 역할을 하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선출된 의원들에서 선출된 원내대표의 정치적 위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의 어떤 이제 중진이 되는 거는 뭐 꼭 필요 조건은 충분 조건은 아니 필요 조건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그 정부와의 그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에 분란이 난 것도 그 윤석열 정부와 당이 지금 안 맞아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가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하고도 대통령실하고도 잘 갈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어떤 그 원내 정당화라든지 정치 개혁의 문제 이런 건 이제
종합적으로 해야 될 텐데, 지금 이제 5선은 이제 주호영 의원, 그 다음에 이제 정우택 의원, 그 다음에 조경태 의원 이렇게 됐는데, 정우택 의원도 뭐 훌륭한 분이긴 한데, 조금 떠났다가 이번에 다시 그렇죠. 돌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고, 조경태 의원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 한번 지난주에 이제 토론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계시다가 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완전하게 착근이 안 되신 건가? 조금은 이렇게 좀 의견을 조율할 부분이 남아있지 않나 싶고, 주호영 의원은 뭐 지금 대통령하고 관계, 대통령실하고의 관계, 정부와의 관계도 괜찮고 해서 어쨌든 이제 중요한 후보 중에 한 분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윤상현 의원은 뭐 본인의 또그 정치적 야심이 큰 분이어가지고 또 어떤 식으로 당을 이끌어야 갈지에 대한 어떤 확신 같은 게좀 없는 건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있고, 3선 의원 중에 뭐 여러 분 계신데, 뭐 패기 있게 당을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그중에 이분 하면은 딱 되겠다, 당에서 이제 115명의 의원이 있지만 그렇게 막그 부각되는 인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초재선이라고 왜 원내대표를 못하냐, 아니 영선에 36세가 대표도 했는데 예, 그렇죠. 초재선이 원내대표 못할 게뭐 있어. 그렇죠. 이제 누군가는 도전을 해야 되겠죠. 근데 도전하는 거 자체도 중요하지만, 도전을 할 때, 제가 비록 재선이지만, 제가 비록 초선이지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당을, 원내를 이끌어 보겠습니다 할 때, 그게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으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뭐, 다행일지, 아니면은, 어쨌든 이제 카운터파트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무슨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이렇게 강팀은 아닌 것 같아요. 박홍근 뭐 강팀은 아니죠. 뭐, 특정인은 무슨 뭐 제가 평가한다기보다는 현재 아무튼 민주당 그 원내대표팀도 강팀은 아닌데다가 그 원내대표 그 팀으로서의 어떤 좀 복잡한 그 국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그 정치적 이해관계 이런 거에 휘둘리고,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각자 입장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원내 돌아가는 시스템, 그리고 이제 당내에서 그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면은 뭐 재선 의원도 뭐간 아, 그럼요. 뭐 배제할 수는 없는데, 요런 부분을 놓고 이제 치열한 토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19일 날 뽑히고요. 이제 연휴 오늘 끝나면 이제 내일부터 점점 그 후보군들이 이제 부각이 될 텐데, 제 어벤져스에서는 지금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관점과 기준에서 누가 제일 그래도 적합한 인물인지 나름대로 골라보고 또 거기에 대한 평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옆에 좋아요도 꽉좀 눌러 주시고요.